안녕하세요. 아트알입니다.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터로 벚꽃 라떼를 그려볼 거예요. 프로크리에이터의 다양한 기능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원을 그려주는데요. 모양 편집으로 그려줄 거예요. 모양 편집은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가만히 기다리면 깔끔한 선으로 변환되는 기능이에요. 직선과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라운드도 이렇게 선이 깔끔하게 잘 나와요. 우선 컵을 그려줬고요. 이번에 휘핑크림을 만들어줄 건데요.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큰 S자를 만들어줍니다. 아래에는 타원형을 살짝 만들어주세요. S자의 오른쪽 부분에는 계속 S자 형태로 굴곡을 만들어서 휘핑크림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S자 형태로 만들었어요. 아랫부분에는 타원형을 그려준다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위에 라인을 마무리해줍니다. 이렇게 휘핑크림이 완성되었어요. 뒤에 있는 부분을 지워야 되겠죠? 레이어를 바꿔서 컵 라인을 지워줍니다.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이번에는 체리를 올려줄 거예요. 벚꽃 라떼랑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상큼한 느낌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체리를 같이 그려줍니다. 휘핑크림 쪽 레이어로 바꿔서 겹쳐져 있는 부분을 지우개로 지워주세요. 이번에 좀 더 자연스러운 선으로 선 정리를 해줄게요. 체리가 생크림에 폭 들어가 있는 느낌을 그려줍니다. 채색을 해줄 건데요. 이 레이어를 다 복사를 한번 할게요. 밑으로 끌어내서 합쳐줍니다. 이렇게 뭉쳐주면 합쳐져요. 여기다가 채색을 이제부터 할게요. 벚꽃 라떼니까 분홍색으로 우선 색을 넣어주고요. 락 해주겠습니다. 손 두 개로 옆으로 레이어를 밀면 락이 돼요. 그리고 밑에는 커피를 우선 넣어줄 건데요. 에어브러쉬로 부드럽게 색을 넣어줄게요. 살짝 연한 갈색을 넣고 좀 더 진한 갈색으로 아래쪽을 채워주세요. 락을 풀어주시고요. 아이보리 색깔로 생크림에도 색깔을 넣어줍니다. 간격을 두시면서 색을 넣어주세요. 에어브러쉬의 크기를 살짝 줄여서요. 중간 라인에 하얀색을 살짝 넣어줍니다. 그러면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의 생크림이 완성이 돼요. 락을 다시 풀어주고요. 체리에 색을 넣어주겠습니다. 색을 좀 더 진하게 만들어주고요. 빨간색을 이번엔 선택하고 에어브러쉬를 살짝 크게 해서 명암을 줍니다. 하얀색으로 빛도 넣어줬어요. 꼭지까지 마무리 해줬어요. 요소에 들어가서 눈보라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위에다 딸기가루 같은 걸 좀 넣어주고 싶었거든요. 빨간색과 분홍색으로 살살살 가루를 뿌려주세요. 이번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요. 에어브러쉬를 다시 선택해서 빛을 그려줍니다. 粘도도 그려 넣어주고요. 벚꽃 향이 가득한 벚꽃 라떼를 완성했어요. 음료 그림을 그릴 때 도움이 되길 바래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아리였습니다.